이렇게 용감한 시민이 있는가 하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람도 있습니다. 키우던 반려견을 5층 아래로 던진 뒤 불까지 붙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아내와 다투고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정기영 기자입니다. 지난 4일 경남 창원시 마산 하포구의 한 오피스텔 앞입니다. 개 한 마리가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. 개는 5층에서 떨어져 이미 숨진 상태. 술에 취한 한 남자가 개 쪽으로 다가가더니 뭔가를 뿌리고 사체에 불을 붙입니다. 숨진 개가 계속 불에 타고 남자는 주변을 서성입니다. 이 남자는 숨진 반려견의 주인인 45살 유모 씨입니다. 6개월 된 반려견을 5층에서 바닥으로 던졌습니다. 반려견이 죽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뒤 사체를 주변 커피숍에 버렸습니다. 두 달여 전 키우기 위해 개를 데려왔지만 청소 문제로 부부싸움이 시작됐습니다. 저와 같이 애완견을 키우려고 데려왔는데 개가 너무 털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청소 문제로 부부지간에 말다툼을 많이 하게 됐고요. 유 씨는 숨진 개를 화장해주기 위해 몸에 불을 붙였다고 주장했습니다. 경찰은 유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KNN 정기영입니다.